자, 그럼 앞에 거는 요거 하고 나서 다시 봅시다. 함수 f(x)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거의 값은 몇입니까? 대소관계,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죠. 세제곱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ex-1의 완전 세제곱, 그다음에 f(x)의 전체 세제곱, 그다음에 ex+5의 완전 세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거기서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등식,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리미트를 취해주게 되면은 여기 등호 값이 붙어지는 건 거죠. 여기 리미트, 그다음 등호 붙어질 거고요. 여기 리미트. 근데 이양 끝에 있는 모든 애들이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서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8로 수렴해가지고 8과 8 사이에 있는 8밖에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게 도형에 대한 거라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우리의 목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 극한 값을 푸는 게내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극한에 지금 문자가 뭔지 봅시다. 리미트 뭐가 몇으로 가고 있대? x가 2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이 뒤에 있는 형태를 x에 대한 식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q가 x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기는 건지, aq를 x로 표현하면 뭔지, 그것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건 거예요. 자, 도형을 볼게요. pq가 뭐냐?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다음에 aq는 뭐냐? 요 길이가 되는 거네요. 자, 여기 2,1이래요. 여기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가 x,y라고 여기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가 x좌표가 그냥 x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p좌표는 x, 굳이 y라 할 필요 없이 요 무리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루트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옳지. 그럼 자, pq 길이. pq 길이 같은 경우는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얘 y좌표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 q의 y좌표는 이 a와 같기 때문에 1이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pq는 내가 x로 표현하면 뭐라 쓸수 있다는 거야? 루트 x-1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aq,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여기가 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쓸수 있는 거야? x-2라 쓸수 있을 것이다. 그럼 x가 2보다 큰 쪽으로 갈때 pq 루트 x-1 마이너스 1분의 x-2 이게 몇이냐 이렇게 되는 건거 아니야.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체리나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유리화만 하면 된다. 그죠? 유리화 해주면은 x-1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냥 x분의 이렇게 됐을 거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x-2에다가 여기 루트 x-1 플러스 1이 됐겠네요. 0인 수 이렇게 그냥 제거해 주시고 2 집어넣어주면은 1 더하기 1 돼서 2가 되는 건 겁니다. 할수 있겠죠? 요런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에는 이 풀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진도보다. 지금 너무 못 풀어내서 40번까지 했지. 44번. 다음 시간까지 이거 싹다 고쳐오고, 그 다음에 한 5문제 테스트를 그냥 치겠습니다. 공부를 다시 해서 오세요. 알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x의 값은 몇입니까? 자,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그럼 얘가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도 이제 무리식을 포함한 경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잖아요. 그죠? 분자 유리화해서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x 제곱 밑에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x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요거 사라지실 거고요.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갈때 얘에다가 얘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x 이게 몇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다시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왜냐면 어쨌든 가우스 x도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점프 점프를 하면서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하나씩 커지면서. 얘도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봅시다. 가우스 x라는 거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고
그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정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만약에 정수였으면은 그냥 x랑 같아지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얘가요. 근데 어떤 정수보다 작았다 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점 얼마였다고 칩시다. 뭐 2.5 뭐 이런 숫자였다 치면은 몇이 나오는 건 거야? 2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x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 x라는 거는 뭐와 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가우스 x랑 아예 같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면은 가우스 x에다가 1을 뺀 것보다는 또 클 수도 있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5였다고 치면은 가우스 씌우면은 그냥 2란 말이에요. 2. 여기까지 얘가. 그럼 내가 잘못 얘기했네. 클 수도 있겠지. 얘 잘못 얘기했다. 가우스 x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냐면 얘가 더 큰 건 거니까. 그 다음에 가우스 x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단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맞죠? 다시 얘가 뭐 얘들로 2.5였다고 치면은 뭐 얘가 2였으면은 이 가우스랑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건 거고, 그게 아니면은 요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건 거죠. 가우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내가 가우스 x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가우스 x는 일단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요. 요 식에서 또 풀어보면은 x-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우스 x의 범위상으로는. 그럼 얘를 내가 이 가우스보다 작은 걸로 식을 다시 표현해 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가우스 대신에 이걸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요 가우스 대신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기회 갔어. 그 다음 여기도 그냥 얘는 그냥 x니까 x다 쓸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리미트까지 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함수랑 이 함수랑 얘 함수를 비교하실 때 여기 전부 다 등호를 붙여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좀 귀찮으니까 fx라 쓰겠습니다. 여기 fx라 쓸 거고요. 다음에 x보다는 또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가우스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x 집어넣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체린 이해 갔어? 진짜 갔어? 오케이. 자, 그럼 양 끝에 있는 이 두 아이의 극한이 계산이 되는지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그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1차분의 1차기 때문에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고요. 자, 얘도 봅시다. 얘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은 어쩔 수 없이 몇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이 가우스의 자체를 우리가 x와 함께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거라서 길이가 1인 거 사이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범위를 유도하신 다음에 그 함수의 대소 관계에 대한 극한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46번. 자, x가 9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3, 1 플러스 x 마이너스 9분의 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봅시다. 이게 어떤 극한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무슨 0분의 어쩌고 극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 요거 통분 먼저 해주셔야 돼요. x가 9로 갈 때. 왜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0인 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 그냥 곱해놓을게요. 루트 x 마이너스 3. 자, 통분해볼게. x 마이너스 9분에 여기 x 마이너스 9 플러스 2 되니까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자, 그럼 여기 0분의 0꼴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는 내가 합차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9라는 것도 합차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이 됐을 것이고 이게 0인 수죠. 9 집어넣으면 0 나오는 놈. 그러면 여기 9 집어넣어 봅시다. 9 집어넣으면 여기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6분에 여기 9 집어넣으면 몇이죠? 2가 돼서 3분의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자, 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해봅시다. 이거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자, 이게 조금 상당히 복잡한 형태란 말이에요. n분의 2라는 걸 여기 쓰기도 조금 귀찮고요. 그래서 치환이 더 필요합니다. f 안에가 복잡한 게 그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런 n이 복잡한 게 더 나아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n분의 1을 그냥 단순한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 극한 방향도 바뀝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0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지금 역수로 다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n제곱이었던 거는 t제곱분의 1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요 안에는 뭐로 바뀌냐면요. n분의 1을 t로 바꾼 거니까 몇 t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플러스 옳지. 이렇게 될 거고 f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fx가 저게 뭐 엄청난 2차식이 아니라 인수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x-1의 제곱이 되는 거냐, 그죠? 자, 2t 플러스 3을 넣어보겠습니다. 요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2x 플러스 3에 1 빼지니까 2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다가 3 들어가면 몇이 되는 거예요? 3 들어가면은 4가 되는 건가 아니야. 요 계산은 식이 여기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그냥 써버릴게요. 그럼 니는 t가 0으로 갈 때 t 제곱분의 자, 2x 플러스 2에서 4 한번 더해주면은 몇인 거야? 아, 2 한번 더해주면 몇인 거야? t라고 하겠습니다. t 플러스 4가 될 거고 2t 플러스 2에서 2 한번 빼주면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2t가 되는 거다, 그죠? 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t가 0으로 간다고 했고요. 근데 그 제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곱을 안 했네요. 여기 제곱이 될 겁니다. 자, 0으로 간댔는데 분모에 지금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0으로 간 인수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예요. t 제곱이잖아요. 태딩 이해 갔어? 몇 개 있는 거야, 다시? 두 개. 그럼 여기 위에도 두 개 있어야 일단 같은 차수가 됐기 때문에 수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곱을 좀 분배할게요. 그럼 넌 4가 됐을 거고 여긴 제곱이 됐을 겁니다. 그럼 얘 다 날아갈 거고요. 그럼 얘 이제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 아니잖아요.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0 넣어주시면 16 곱하기 4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64가 될 거라는 건 거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 48번.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에다가 가우스 4분의 x. 이거는 조금 어려웠죠? 자, 요 값이 몇인지 계산해 주세요. 자, 이것도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4분의 x라는 애가 자, 얘가 어쨌든 이게 어떤 정수보다는 이 값 자체는 정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4분의 x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분의 x라는 거는 이 정수일 수도 있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일 수도 있는 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4분의 x 가우스 값에보다 1을 더한 것보다는 무조건 작을 겁니다. 그냥 대충 뭐 2.7 이런 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2.7이라는 거는 얘 가우스 씌우면 2보다는 크고 2에다가 1 더한 3보다는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은 얘는 4분의 x 가우스라는 거는 4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얘 넘겨주면은 4분의 x에다가 1을 뺀 거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요거 사이에 있단 얘기 아니야. 요까지 괜찮나? 다시 여기서 그냥 데리고 온 거고요. 여기 플러스 1을 넘겨가지고 이 범위를 쓴 겁니다. 여기 가우스 4분의 x 있잖아. 1 넘기면 얘보다 큰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자, 그럼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x분의 12가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 x분의 1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4x분의 12? 12면 그냥 여기 3 곱해버릴게요. x-4 될 거고요. 여기도 x분의 12에다가 4분의 x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x에다가 x분의 12 해버리면 그냥 3 돼버리겠네요. 3.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붙는 거예요. x분의 3x 마이너스 뭐 12. 자, 등호가 붙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에다가 가우스 4분의 x.
다음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3. 자, 이 양 끝에 있는 두 놈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3으로 가죠.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너도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50번. 자, fx가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 fx는 12이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면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 수렴을 했네요. 미정계수 결정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가야 돼? 그치,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도 똑같이 0으로 가야 이 모든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무슨 함수죠? 함수 f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f-1이 0이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함수값 f-1이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쓸게요. 인수를 빼내주고 싶거든요. b 대신에 2-1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럼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b 대신에 2-1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a로 묶어줄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2로 묶어줄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x 플러스 1이 두 인수 다 들고 있죠. 자, 여기는 x 플러스를 끄집어내고 나면은 ax 마이너스 a만 남습니다. 자, 얘도 우리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x 플러스 1 나가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fx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럼 요 식에서 f를 또 다시 찾아낼 건데 극한 값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요거 x 플러스 1에다가 a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12가 나온다. 그럼 요거 이제 0인수 사라질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이제 12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12.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6이 돼서 a가 몇이 되는 거예요? 옳지,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러면은 fx가 이거거든요. fx가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됐겠네요. 그럼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지고 f-2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풀어보시고 51번. 자, x가 3으로 갈 때 ax 플러스 b분의 3 루트 1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가 8이다. a 플러스 b에 대하여 b 마이너스 a 값은 몇입니까? 자, 일단 위에 볼게요. 위에. 여기 3 넣어봅시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긴 식이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3 집어넣어주시면요. 여기가 16 더하기 9가 되면서 25가 됩니다. 여기 5 곱하기 3. 이게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분자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한 값이 0이 아닌 다른 수라면은 분모도 마찬가지로 3으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0으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뜻하는 거는 3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넣어서 0인수를 조금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여기 a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3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자, 위에 거는 좀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저 상태에서 우리가 안 끄집어내지니까요. 유리화 해주면 9에다가 16 플러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x 제곱 됐을 거고요. 밑에는 3, 16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 요렇게 유리화가 됐겠네요. 자, 그럼 요 안에 거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면 144에다가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이렇게 써졌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인 거야? 9가 됐겠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바로 그냥 없애버릴게요. 여기 남은 건 뭐냐? 3, 16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 자 위에 거에서는 자 2인수에서 x 플러스 3 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6 그대로 x 마이너스 3 없앴으니까 x 플러스 3 혼자 남은 건 거예요. 되나요? 그럼 여기 3 넣으면 이제 끝나겠네. 자 여기 3 넣어주면 a에다가 여기 3 넣으면 16 플러스 9 이게 5가 되면서 15 더하기 얘도 3, 5, 15가 됐을 거고요. 위에 건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6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8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a를 구하셔서 마이너스 3 곱하면 b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52번. 자,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b분의 1이 16분의 1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얘가 0으로 가고 있고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수렴을 했다. 그럼 너도 x가 1로 갈 때 a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b분의 1 너도 0으로 가고 있어야 수렴을 한 건 거예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a분의 1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a분의 1이 b 플러스 1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아 a가 그냥 b 더하기 1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자 그럼 이제 a를 바꿀까요? b를 바꿀까요? 통분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요 안에 거 통분해주면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b 마이너스 a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구해지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 써질 거고요. 쭉쭉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왜 울어? a 1 플러스 b분의 1일 거고 이게 16분의 1이 된다. 아 그러면 두 번째 힌트 a 1 플러스 b가 16이구나. 근데 두 개가 같은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제곱이 16이라 하시면 될 거고요. 자연수 ab라 했기 때문에 a는 4가 될 것이고 b는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5고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는 2분의 3입니다. 상수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은 자, 이 정도 진짜 풀어주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럼 A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자마자 해야 돼. 5로 가는 거 아니야. 이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2분의 3 적혀 있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이게 x 마 3, x 풀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뭐 5x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bx 플러스 c 이게 2분의 3이라고 하는데 이 인수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하면 분모가 0이 되고 있다는 건 거죠. 아 그럼 2도 그냥 무조건 0으로 가겠군.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5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c 대신에 b 마이너스 5를 넣어서 0인 수를 끄집어내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분의 자 위에 거 5x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자 위에 거 b로 묶어줘서 x 플러스 1한 게 있을 거고요. 뒤에 거 두 5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까지 풀릴 겁니다. 0인수가 x 플러스 1이에요.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계산만 하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여기 마이너스 1 넣을 때 그냥 b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0이 됐을 겁니다. 그 값이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4랑 매칭되고 싶으면 얘가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는 b가 4라는 건 거고 b가 4라는 거는 c까지 나올 거고 a, b, c 곱해주면 답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못 풀어내면은 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제발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F6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지금 수렴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가 지금 몇 차식인 건 거야? 2차니까 일단 첫 번째 알게 된 사실 F는 2차구나.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비가 같았기 때문에 1로 수렴했겠다, 그죠? 오케이, 그럼 FX는 몇 X제곱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렇지. 이렇게까지 지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이거 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그냥 바로 패스하시고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프릴, X 마일, 여기 분의 FX,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서 0인 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 F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식을 이렇게 그냥 틀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써버릴게요. 이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건거 아니야. 하나만 구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건 거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일, X 프릴 분의 여기 2X 프릴, X 마 알파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0인 수가 삭제되면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로 다 바꿔버리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겁니다. 2 날라갈 거고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알파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다. 그 말은 여기가 플러스 4가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럼 fx 다 작성됐죠? 6만 넣으면 답 되는 건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58번. 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7을 만족시킨다.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fx 바로 세워볼게요.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라 했고요. 0으로 가는 인수가 발견됐고 그럼 f도 1 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x-1 최고차항 개수 1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 알파 날라가겠죠, 당연히. 1 넣으면 1-알파로 수렴하고 그게 7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알파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얘가 플러스 6이 된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플러스 4. 이 자리에 x 더하기 4를 집어넣는 게 fx 플러스 4인 겁니다. 여기 x 플러스 4 빼기 1 되니까 x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그치. x 플러스 이게 10 되겠죠. 날라갈 거고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7 이렇게 계산되는 건 거죠. 다시 해보시고 59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를 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똑같죠. 무한대분에 무한대고 수렴을 했다는 거는 이 위에도 똑같이 몇 차여야 하는 건 거야? 2차죠. 그러면 2x세제곱을 난리를 f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세제곱이 됐을 거고 제곱의 개수는 정해졌어요. 밑에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될 겁니다. 뒤에 건 모르기 때문에 미정계수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 fx가 2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을 했네요. f도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없다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x가 하나씩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0 집어넣어주면 a 혼자 살아남을 거고요. 그게 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너가 2구나. 그러면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f 몇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1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60번.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다. 실수의 값이 몇입니까? 자, 똑같죠? 이거 지금 너무 못 풀어요. 진짜 제발 공부합시다. 여기 지금 1차분의 1차야. 그럼 3x제곱이고요. 여기 지금 A라고 했으니까 나는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4AX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4분의 4A가 되면서 A로 수렴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는데 밑에가 0으로 가고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F도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8A 플러스 B는 0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B는 아니면 조금 귀찮으니까 아다다다다다 A 그대로 살리자. 그러면은 여기는 B 대신에 8A-12라 쓸 수 있겠네. 자, 요 식에 B 대신에 8A-12를 써서
x 플러스 2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4a로 묶어요. 그럼 x 플러스 2 바로 나오고요. 다음 여긴 3으로 묶어주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를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여기 4ax 플러스 2이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약분 전부 다 해주시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앞에 항은 4a밖에 없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게 6이다. 그럼 4a가 18이 되면서 a가 몇이 되는 거야? a가 2분의 9가 되는 거죠. a 구하랬으니까 2분의 9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마이너스 7이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는 10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거를 gx라 하자. 차수가 제일 낮은 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 자, 여기가 0으로 가고 있고 수렴하고 있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야 돼? 똑같이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뒤에 것도 얘 0으로 가는데 수렴했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다 항식이라는 힌트를 줬고요. 그 말은 그냥 f-1이 0이고 f-2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다항식의 인수에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낮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몇 차를 더 가질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제일 작은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2차겠죠. 자, gx를 경우에서 들어가 볼게요. 2차였다 칩시다. 2차였으면 최고차항만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 두 개를 내가 벌써 찾아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다 극한값까지 말이 되면은 2차가 제일 낮은 차수가 맞는 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gx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준 게 극한값이 되는 건데 그게 a입니다. 그게 몇이 나왔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야도 지금 계산이 되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2로 가면은 x 플러스 2분의 지금 gx 하는 건데 여기 x 플러스 이게 날아가겠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고요. 그게 10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오죠. 2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2차가 아니면 몇 차란 얘기야? 3차입니다. 3차. 3차는 미정계수가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고 여기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써버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알고 있는 값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찾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gx 먼저 계산을 해주면 요거 날린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앞에 거 x 플러스 2는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게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됐겠네. 이게 1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연립해 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고요. 2a 마이너스 b는 10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더 할게요. a가 3이고 그리고 b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 3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거죠. 그럼 g가 나온 겁니다. g가 3차가 가장 낮은 차수고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요게 gx고 g2는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되는 건 거죠.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62번 갑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이거를 만족시킬 때 함수 gx는 fx-f5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게 지금 수렴한 함수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이 형태를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건 건데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 마이너스 x 플러스로 좀 찍겠습니다. 그 다음 fx에다가 gx 대신에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주면은 fx 마이너스 f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x가 5로 가고 있어요. 얘 어디로 가죠, 테리나? 옳지. 자, 수를 했습니다. 그럼 영화에 이것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죠? 자, 다항식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 마이너스 x 제곱 너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5를 집어넣은 f5가 25로 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5를 그냥 25라고 고쳐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이 식을 유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 어떻게 생겼냐면 fx 빼기 x 제곱. 얘는 그렇다고 치고 요거를 지금 내보고 만들어내라는 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거를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요. 요 안에 있는 거. 이 안에다가 fx에 마이너스 x 제곱이라 쓸 거고요. 그럼 당연히 x 제곱도 그대로 붙어야 원래 식에서 훼손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25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주면은 x 플러스 5분의 fx.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건 건데 항을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를 찢어버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식이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5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 내가 수렴하는 수열 하나, 함수 만들어낸 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식도 있어야 되죠. x 마이너스 5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5. 부정형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계산되는 거 맞아 아니야? 인수분해만 하면 계산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곱해져 있는 애가 x 플러스 5분의 fx가 되는 건데 얘는 1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fx, 얘는 5를 집어넣었을 때 25로 간다는 거. 이게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가 25란 얘기랑 똑같은 건 거 아니야. 얘도 수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얘 몇으로 간다고? 문제에서 적혀 있어요. 2로 가는 거예요. 얘는 x 마이너스 약분시키면 x 플러스 5 되는 거 아니야. 5 집어넣으면 몇으로 가는 거죠? 10으로 가는 거고요. 다음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10으로 가는 거죠. fx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25로 가는 건 겁니다. 이해 갔어요? 리미트 f5가 25라는 말 자체가 이게 25란 얘기 아니야. 다항식이니까 날아가면서 50으로 수렴을 할 거라는 건 거예요. 수렴하는 함수로만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막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헷갈려요. 아,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두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은 몇입니까?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 두 식 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찢어봅시다. gx분의 fx 적혀있는데. 자, 1로 갈 때 이렇게 찢어주면 뭔 거냐면 f가 한 개 약분되면서 gx분의 2f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찢어내면은 fx분의 gx. 이렇게 되겠네? 이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극한을 준 게 x가 1로 갈 때네요. 자, 여기서 그냥 함수 대소관계에 대한 극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로 갈 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와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1 집어넣으면 극한값 계산되겠죠?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1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1 집어넣어주면 1 빼기 5 플러스 2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너 몇으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얘 극한값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분의 1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건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뒤에 도형은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를 추천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내 분명히 이거 오자마자 시험 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 수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뒤에 진도 나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미분 개수부터 막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합시다. 자, fx-3x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 2가 될 겁니다. 자, fx의 범위를 나한테 알려준 거네. 3x-2보다는 크고 3x+2보다는 작구나. 자, 나한테 지금 이런 거를 풀어래요. 이 대소관계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건 거죠. 제곱하겠습니다. fx의 전체 제곱하면은 여기도 3x-2의 제곱보다는 크고 3x+2의 제곱보다는 작을 것이며 나눠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2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을 취할 거기 때문에 부도 방향의 변화는 필요 없고요. 2x+2고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취해주면서 등호가 이렇게 붙겠죠. 괜찮나요? 그럼 얘네 둘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x제곱분의 9x제곱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디로 가는 거야? 몇? 3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9로 가는 건 거죠.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2에 가고 있어. 자,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지금 뭐 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 9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계수 b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 극한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9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풀어내주시면 됩니다. 저거 풀어.